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서울시가 탈시설 장애인 자립실태 전수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 이 탈시설 입소와 퇴소 과정의 적절성, 이 탈시설 만족도, 생활실태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근본 조사에서 서울시는 장애인 당사자 의견과 요구를 최대한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에 맞는 조사표를 개발했고 이를 조사에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근본 결과를 연내 수립 예정인 제3차 탈시설화 기본계획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 집에 대해 이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시는 사랑의 집 운영법인 스스로가 이용자 인권 침해와 경영 문제 등으로 지난 4월 폐지 신고서를 시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는 해당 법인에 대해 시설 폐지 시 이행 조건인 시설 이용자 전원이나 거주자의 권익보호 조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5월 불수리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제주시는 다음 달부터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운영 법인의 간섭 없이 외부에서 추천을 받은 임시 시설장 책임하에 사랑의 집 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다음 달 31일까지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 사례를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도서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장애인 서비스 아이디어나 도서관에서 운영한 장애인 서비스의 우수 사례입니다. 공모 전에 제출된 원고는 심사를 거쳐 총 6편의 최종 수상작을 선정해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산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주관으로 지역 나눔 명문기업 단체 가입식이 열렸습니다. 15개 기업이 나눔 명문기업의 이름을 올린 가운데 가입기업들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나눔에 동참하게 되며 기부금 중 일부는 오는 9월에 열리는 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사랑의 열매 나눔 명문기업 수는 372개로 부산은 총 64개 기업이 가입되어 있고 전국에서 부산이 가장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24입니다. 지난 4월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긴급돌봄 시범사업 안착을 위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현장을 점검하고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가 긴급돌봄 서비스 질 확보와 종사자 처우 보장 등 긴급돌봄 시범사업 안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입원이나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7일까지 24시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가 수행기관을 선정한 가운데 충청남도와 대전시 등 14개 시도는 이달 중으로 긴급돌봄센터를 운영하고 나머지 3개 시도는 다음 달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발 변형으로 교정이 필요한 18세 이하 장애 아동들이 신발에 넣어 사용하는 발 보조기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보건복지부가 18세 이하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과 보완,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발 보조기를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에 추가한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신발 자체가 교정 역할을 하는 교정용 신발은 디자인이 투박하고 낙인 효과가 있어 아동 청소년들이 착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발 보조기는 일반 신발에 넣어 사용할 수 있어 훨씬 선호되고 있습니다.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춘 뒤 의사의 검수를 받아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 1회 지급이 원칙이지만 성장이나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추가로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하에 발목 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과 중복해서 급여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2021년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용카드가 발급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카드 신규 출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 마스터카드 코리아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용카드 신규 출시 업무 협약을 지난 20일 체결했습니다. 지난 2021년 도입된 이 사업은 월 5만 원 이내 실비 지원 방식인데 일부 신용카드가 발급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불 충전형 카드를 올해 4분기에 신규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카드사가 아닌 우체국 지점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터치카드 등 마스터카드사 자체 보유 특허도 무료로 활용해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장애 청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장애 청년 드림팀이 올해 18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 단원들의 부푼 기대감과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발대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각 국가의 장애 현실을 몸소 체험하고 미래의 국제사회 리더를 향한 새로운 출발선에서 다음과 같이 선사합니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영 회관에서 장애청년드림팀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신한금융그룹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해온 장애청년드림팀은 국제사회에 도전하는 장애, 비장애 청년들에게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재개해 올해로 18기를 맞은 장애청년드림팀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장애인 고용과 기술 활용 현황, 디지털 포용정책 사례 등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의 각 도시로 떠날 예정입니다. 디지털 IT for Humanity라는 주제 아래서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디지털 기술 발전 사례를 보고자 빅테크 기업인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및 UN본부, 정보기관 등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주거 접근성, 장벽 없는 환경 등 장애 청년들이 직접 겪은 국내의 장애 현안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캐나다, 독일, 일본 등도 둘러볼 계획입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경험을 했겠지만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와 또 국가나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많이 경험하고 즐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신한금융그룹의 기부금 전달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굉장히 어려움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마지막에 오는 그 감동을 항상 생각하시고 용기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올해로 1000번째를 맞이한 장애청년 드림팀 도전자들은 각자의 부푼 기대감을 드러내며 꿈을 향한 도전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가거든요. 실제로 가서 장애인들에 대한 직무와 비장애인들이 함께 화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보고 온 내용을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 격차 없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정책들에 관심이 많아서 입법하는 과정이나 혹은 거버넌스적으로 소통하는 과정,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배우고 오고 싶습니다. 더 넓은 세상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용기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학생들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학교에서 교육과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교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는 한 특수교사 선생님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친구로서 많이 정말 다가와요. 그게 정말
포인트 같아요. 그냥 이 친구가 장애가 있고 뭐 이런 장애, 장애, 이해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내 옆에 있는 조금 특별한 친구, 조금 나랑 다르지만 특이한 친구, 재밌는 친구, 그런 여러 가지 개성을 가진 친구로 인식하고 지내면 좋겠고, 사실 학교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이 함께 하시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의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관심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인적이든 물적이든 무엇보다 마음이 먼저면 따라오는 것 같아요. 마음을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제25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101장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차별 없이 모두가 어울리는 학교를 꿈꾸는 학생들의 우수한 작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제25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101장 시상식이 지난 18일 서울 여성플라자 아트홀봄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와 소년한국일보, 삼성화재가 공동 주최하고 WBC, 복지TV 등이 후원한 이번 101장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지난 4월 10일부터 한 달간 진행됐습니다. 어울림으로 만드는 우리 학교라는 주제로 시, 산문, 웹툰, 방송 소감문 부문에서 실시돼 전국에 1,392개 학교가 참여하고 총 26,353편의 작품이 응모됐습니다. 시 부문 대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받은 노아윤 학생은 이날 작품 할머니가 품은 바다를 낭송해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평소에도 장애 인식에 대해서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101장을 통해서 작게나마 시를 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시를 썼고요. 할머니가 비록 눈이 보이진 않지만 충분히 마음으로 다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WBC 복지TV 회장상은 서울 성동고등학교 정시우 학생과 김명애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지금 받고 있는 복지로는 아직 조금 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하고 더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더 글을 쓰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번 101장을 통해 내 주변에 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과 친구, 이웃에 대해 생각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가 태권도 발전을 이끈 주역들을 초대하고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88올림픽 당시 미국 태권도팀 수석코치를 맡았던 박연환 대사범을 비롯해 여러 임원진과 선수단이 참석했는데요. 박성현 기자입니다. 전 세계 태권도 발전을 이끈 주역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2일 복지TV 1층 스튜디오에서 태권도 발전에 앞장선 이들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88올림픽 당시 미국 태권도팀 수석코치를 맡은 박은한 대사범을 비롯해 국제청소년교류협회 문용철 단장, 임원진과 선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스포츠 발전을 위해 헌신한 복지TV 최규혁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전 세계 태권도 보급을 위해 헌신한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축하 무대 등이 꾸며졌습니다. 특히 행사 현장에서는 태권도 보급을 위해 앞장선 박연한 대사범이 함께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연한 대사범은 고교 시절부터 선수로서 전국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이후 전국 신인 선수권을 제패하는 등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후 197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부 파견 사범으로 2년간 활동하고 이후 미국으로 넘어가 뉴욕 지역을 대표하는 태권도 사범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저는 그 78년도 대학을 졸업하고 정부 파견으로 아프리카에 2년 근무하고 80년도에 뉴욕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했는데 특히 세계대회를 스포츠 전당인 뉴욕의 매든 스퀘어 가든에서 주최를 해서 그 다음 해에 파리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올림픽 종목 채택을 위해 헌신한 박연한 사범. 이제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더 큰 꿈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품새도 올림픽에 넣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겨루기와 이 품새가 같이 올림픽에 넣는다면은 전체적으로 그 세계 태권도 활성화가 더욱더 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태권도 보급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오늘 이런 계기로 해서 장애인 태권도 활성화가 더욱더 세계적으로 활성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한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충남권역 충남대병원과 호남권역 화순전남대병원, 경북권역 칠곤경북대병원, 경남권역 양산부산대병원, 그리고 경기권역엔 국립암센터가 선정됐습니다. 소아암은 한 해 1,300명 정도가 신규 발생하고 있으며 진단 후 완치까지 1, 2년간 집중치료가 필요하지만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거점병원은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동촉탁의를 2, 3명 신규 채용하고 소아 감염 및 소아 내분비 등 타분과 소아과 전문의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내 타병원 소속 전문의의 진료 참여 등 지역별 의료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소아암 전담 진료팀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75개에서 93개로 확대한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가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6개 시군에서 75개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모두 독립형으로 6개월에서 36개월 영아들이 별도의 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용인, 안산, 김포, 하남 등 4개 시의 18개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은 통합형으로 시범 운영되며 6개월에서 5세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내 정원 미달인반을 활용해 재원 중인 아동과 함께 보육합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에서 기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모아진 기금은 전액 봉사활동 지원에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황병양 기자입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5 에이즈구 LCIF 기금 전달식이 지난 21일 롯데호텔 부산 크리스탈 볼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라이온스 클럽 회원 약 천여 명이 넘는 라이온들이 참석해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의 슬로건인 We Serve, 우리는 봉사한다의 주제를 가지고 금회기 총재표어를 혁신, 소통과 변화로로 내세웠습니다. 라이온스 클럽 국제재단의 약자인 LCIF는 환경정화 및 보존사업, 청소년 지원사업, 기아구조사업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아진 LCIF 기금은 전액 봉사활동 지원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스코원 회원 배가운동 및 전 회원이 동참하는 백불 기부운동 등 다양한 역점 사업들을 실천해 나가는 동시에 향후 2023-2024 중점 사업들을 통한 각 클럽들의 단합과 협력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황병영입니다.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통합 거점센터인 아이행복센터가 전남 고흥군에 문을 열었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와 장난감 도서관 등이 마련돼 주민들의 반가움을 샀는데요. 정희현 기자가 전합니다. 고흥군 동양읍에 영유아와 양육자를 위한 육아통합 거점센터 아이행복센터가 문을 열고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아이행복센터는 총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연면적 499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1층은 공동 육아 나눔터와 장난감 도서관, 2층은 요리 체험실과 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돌봄 품앗이를 제공하는 공동 육아 나눔터와 고가의 장난감을 저렴하게 대여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장난감 도서관이 생겨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아이행복센터를 영유아 육아지원의 거점 공간으로 삼아 보다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혀 지역 내 양육 커뮤니티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복지팀 뉴스 정의연입니다. 여수시에서 경로당 합동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소외감을 덜어드리고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생일상을 받은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황영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시는 지역 어르신들의 소외감을 덜어드리고 경로당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경로당 합동생신 챙겨드리기 사업을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로당 합동생신 챙겨드리기란 여수시가 멀리 사는 자녀들 대신에 관내 98개 경로당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생신을 챙기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사업으로 이달은 율촌면 외청 경로당에서 생신잔치가 열렸습니다. 생일떡, 잡채, 나물, 과일 등으로 정성껏 차려진 풍성한 생일상과 재능 기부자들의 공연을 선물받은 어르신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여수시는 경로당 합동생신 챙겨드리기 사업뿐 아니라 경로당을 순회하는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과 안마의자 지원 등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력을 챙기며 지역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재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국 13개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을 위해 정부와 각종 자치단체, 기업과 시민단체들이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혹여나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더욱 섬세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 WBC 복지TV 뉴스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